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개 발정제가 따로 있나요? 개 발정제는 따로 없습니다. 근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개 발정제로 발정을 유도하고 뭐 새끼를 뺀다고 하던데요. 개 발정제는 없고요. 돼지 발정제는 있습니다. 발정 유도제. 근데 그 돼지 발정제를 개한테 썼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피가 터져요, 혈이. 근데 피가 터졌다고 해서 임신이 되지는 앉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 임신이 되더라도 산자수가 12마리씩 넘는 다산견도 3마리 정도밖에 안 놓을 가능성이 많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. 그 다음 주기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. 나쁜 영향을. 그래서 개한테 쓸수 있는 발정 유도제가 아닙니다. 돼지 발정 유도제란.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연 3회 5회 출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. 오히려 발정 유도제를 씀으로써 산자수가 적어지거나 임신이 되지 않고 그 다음 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.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요. 몸에도 나쁜 변화가 일어납니다.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. 대체적으로 임신이 안 돼요. 오히려 그 발정 유도제를, 돼지 발정 유도제를 원하지 않는 교미가 되었을 때 다시 발정을 유도함으로써 유산을 시킬 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, 오히려. 그걸 씀으로써 교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유산을 시킬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. 그리고 발정 유도제를 썼을 때, 돼지 발정 유도제를 걔한테 피는 터지지만 임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산자 수도 굉장히 낮아집니다. 그럼 그걸 계속 쓴다고 해서 계속 발정이고 계속 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다음 주기에 영향을 미쳐서 더 나쁜 영향이 오고 오히려 임신하는데 더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돼서 더 나쁜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요.